자, 이제 3번 타자 박용택 선수가 들어오겠고요. KBO 리그 프로야구 역대 최다 경기 그리고 안타 5개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KBO 최초로 213홈런에 313도루를 동시에 달성한 박용택을 상대하고 있는 선발 투수 이정호입니다. 타석에서 투수를 상대한 게 한 1년 6개월이 넘었죠. 근데 프로 때 쳤던 그 감, 프로 때 쳤던 그 곡의 느낌, 아직 그런 것들은 다 살아있더라고요. 아이고씨! 방망이를 던졌어요. 아이고씨! 아이고씨! 방망이를 던졌어요. 투수 쪽으로 합니다. 투수 놓쳤습니다. 박용택이 1루까지 갑니다. 투수 실책, 박용택 선수가 투아웃 이후에 출루에 성공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투수 탕볼이었었는데 마음이 좀 너무 급한 나머지 좀 평범한 실책을 하게 됐고요. 박용택 선수는 투수차 이운데도 컨택, 그러고 허슬 플레이, 전력 질주를 하니까 투수가 급했기 때문에 실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루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번 나오네요. 깨야 다칠 수 있습니까? 연습 많이 해야지. 항상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등학생은 과정이 중요한 거야. 주자를 등 뒤에 두게 된 선발 투수 이종호, 이제 4번 타자 정윤 선수입니다. 지난해 은퇴를 했기 때문에 가장 현역 선수 때와 몸 상태가 비슷한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승엽 감독이 지금 4번 타자로 놓은 선수가 정윤입니다. 낮은 공 골라냅니다. 바깥쪽 높은 코스의 공을 지켜봅니다. 눈이 살아있네요. 지금 뭐 타석에서는 지금 타격감이 최고로 좋을 수밖에 없는 정윤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이종호 선수는 변화구가 지금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핀포인트 제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수 이종호. 오, 바깥쪽 갑니다. 주자 뛰었어요. 도루에 성공하는 박용택입니다. 됐다. 나이 못다고 안 때려줘야지. 역사적인 최강 몬스터즈의 첫 도루로 박용택 선수가 성공합니다. 719일 만에 도루에 성공하는 박용택. 바깥쪽 낮은 코스의 공을 골라냅니다. 나이스 아이. 지금 에이스 이종호 선수가 실책 이후에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정윤진 감독도 바로 올라오네요.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지금 점수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종호야, 긴장을 좀 많이 했잖아. 공 잡은 건 잊어버리고 박용 선배가 지금 2루 도루는 못할 거란 말이야, 3루 도루는. 네.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홈런만 치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축구를 던져야지. 선배를 의식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니꺼 의식해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투아웃이야, 투아웃. 가까운데.